나 다음 주부터 일 하나 더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에휴,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야. 애는 밤낮 없이 학원, 마누라는 돈 벌러 다니고. 아, 참. 내일 모레 주영이 생일인 거 알지? 주영이랑 병원 근처로 갈게. 모처럼 외식이나 한번 하자. 그래. 주영아, 왔어? 당신 왔어? 가자. 여보, 혹시 저 남자 알아? 누구? 지금 나가잖아. 무슨 과 닥터야? 아, 닥터는 무슨 원무과 직원이야, 윤민석 씨라고. 뭐? 원무과 직원?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원무과 다니면서 닥터인 척 속여? 그러게. 아유, 어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니. 그러니까 수준 떨어진다는 거야. 달래 별명이 산티겠어? 오랜만이야. 남편이 병원 다닌다며, 원무과에. 닥터라면서, 요즘엔 닥터들이 원무과에서도 일하나 보지? 야, 너 그 얘기 들었어? 윤지영 엄마 완전 뻥쟁이래. 아, 그거 나도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. 걔네 아빠 의사라고 거짓말했다며. 그래? 나이 먹어서 유치하게 왜 그러신다니? 의사가 뭐 재수라고. 안녕하세요. 자,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다. 써머리 문제 다 풀어왔지? 네. 야, 전 학생! 너 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한다. 나중에 커서 의사 되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엄마 뻥쳤다더라? 니네 아빠 의사라고. 뭐?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웠음. 거짓말까지 하셨겠니.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되라. 니네 엄마 다시는 뻥안 치시게. 알았지? 미안해, 주영아. 그러게,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?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딨다고. 일부러 속이려는 거 아니었어. 그냥 병원에 다닌다는 말밖에 안 했다니까. 엄마,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. 그러면서 왜 엄마가 거짓말을 해?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?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. 애들이 막 놀린단 말이야. 나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? 아,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? 당신 왔어? 에휴, 엄마라는 여자가 잘한다, 잘해. 하는 꼬라지가 하도 재수없어서 그랬어. 무시 안 당하려고. 당신은 내가 창피해? 내가 그렇게 의사였으면 좋겠냐고. 그래, 그랬으면 좋겠어. 남들한테 대우받고 돈도 잘 벌고. 사람이 정말 왜 그래? 당신 요즘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알아? 그냥 애를 좀 믿어줘. 주영이 혼자서도 잘하잖아. 답답한 소리 좀 그만 좀 해. 주변의 주상복합들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? 삐까뻔쩍하게 사느냐, 우리같이 다 낡은 아파트에 사느냐. 그게 다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린 거란 거 모르겠어? 아,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. 물론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전부가 아니겠지. 근데 우리 같은 서민한텐 공부가 전부야.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. 알아? 아니, 그렇게 잘하면서 당신은 공부를 왜안 했어? 자기는 안 해놓고 왜 맨날 애한테만 난리냐고. 내가 못했으니까. 그래서 너무 후회되니까.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영이 꼭 1등 만들 거야. 학원비며 과외비며 얼마가 들더라도. 이 동네 이사 오더니 제대로 미쳤구나. 그래, 나 미쳤다. 어쩔래? 주영아, 다음 주에 중간고사 있는 거 알지? 응. 전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네 실력 확실히 보여주자. 학원 같은 데 안 다녔어도 잘할 수 있지? 알았어. 엄마 일 나가니까 공부하다 먼저 자. 좀 있으면 아빠 오실 거야. 밤엔 일 안 하면 안 돼? 혼자 있는 거 무섭단 말이야. 다 큰 기집애가 무섭긴.
이게 다